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수 대표님, 자 조선주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요즘 시장에서 반도체와 2차전지 두 축으로 보다 보니까 그래도 실적은 잘 나오는데 소외가 되는 또 흐름들을 보이는 쪽이 조선 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가는 소외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과거만큼 관심은 많이 좀 적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하는 조선주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못 나온 업체도 있었지만 오히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잘 나왔다라는 쪽과 함께 그래도 큰 기조는 대부분의 조선업체들은 턴어라운드가 이어간다라는 쪽에 확인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또 하나 이제 변수는 HD 한국조선해양이 STX 중공업을 인수한다라는 얘기도 좀 들리면서, 일단 전반적인 조선사들의 흐름들은 수주를 충분히 받은 상황 쪽에서 선종이 좀 다양화되고 있다라는 쪽과 함께 앞으로 해양 플랜트까지 수주를 하게 되면 과거에 보여줬던 수익성들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높다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번 실적 시즌과 또 하반기를 바라보고 있는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강한 시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태웅이라는 종목입니다. 과거 한때 주가가 꾸준히 올라오면서 흐름들 이어지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 조정을 좀 받았던 가격 조정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단조 사업 쪽에서 풍력 쪽과 조선 및 선박 엔진, 발전 플랜트 쪽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타워 플랜즈 같은 경우는 풍력 쪽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들도 뭐 주가에는 실적에는 또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수주 잔고도 급증을 하고 있는데 작년 기준 대비해서 한 1,200억대까지 들어오게 되면 한 20% 이상 증가하는 수치고요. 올해도 매출이 한 25% 이상을 늘어날 걸로 전망하는 만큼 턴어라운드의 흐름들은 확실하다라고 했었을 때 아마 태웅의 주가도 최근에 부진을 거의 마무리하고 레벨업을 시도하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다음 저항권으로 보여지고 있는 지난번 고가보다 조금 더 올려서 약 한 2만 1000원대 부근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5,5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주 중에서 태웅 관심 종목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2만 1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반정민 소장님. 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계속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희귀 금속 관련주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도 이 희귀금속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1월에 열리는 APEC 회담에 따라 그 미국이 좀 주최를 하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이 홍콩 행정장관 APEC에 참석 금지 예정 소식이 좀 알려지면서 희귀금속에 대한 테마가 전 거래에 좀 일부 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좀 이슈가 나오는 것이 주요 그 G7의 특징 국가에 편중된, 즉 아마도 제가 보기엔 중국 쪽을 좀 겨냥하는 것 같은데요. 특히 핵심 그 광물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공동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이 좀 논의되고 있다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기존에 중국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토류나 갈륨 관련된 이슈는 계속 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 관련된 종목을 봤을 땐 유니온 머터리얼을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 유니온 머터리얼은 그 페라이트 마그네트 그리고 세라믹 제조 판매 업체입니다. 그리고 히토류 갈륨 및 히토류와 그 갈륨에 대한 대체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좀 일부 상승했던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흐름들이 한 번 더 나와주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난 13일에 이제 중국 정부가 그 갈륨 수출 통제에 나선 가운데 전기차 업체들이 실리콘 카바이드를 대체제로 좀 보고를 있는데 이게 유니온 머터리얼에서도 초 고순도의 실리콘 카바이드에 대한 단결정 웨이퍼 제조 기술을 좀 보유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갈륨에 대한 이슈와 또 그 페라이트와 관련된 이슈가 좀 재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유니온 머터리얼을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이 기업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다면은 7월부터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는 조정받고는 있지만은 그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입되는 점이 있고 또한 이제 그
그 G7에서도 중국에 따른 광물 의존도에 따른 움직임이 지금 나와주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일부 조정 이후에 지금 추세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 상승 가능성을 생각해두고 접근하시면 매우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테마 이슈를 통한 단기적인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3,35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유니언 머티리얼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히토리와 갈륨 이슈 재부각과 관련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4,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